롯데그룹이 이제 신사업 진출하고 인수 합병 소식과 함께 뭔가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리 이재 기자가 좀 준비해 왔죠? 네. 그룹 차원에서 롯데가 현재 신사업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현재 포착이 되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관심을 맨 처음에 끈건 이베이코리아 굉장히 유명한 이슈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보인 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 이후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매물로 나온 이베이코리아 입찰 이런 부분 예비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요. 인수를 한다면 단숨에 이커머스 업계 2위로 올라선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또한 그룹 차원에서 바이오 사업에 진출 가능성도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벤처 기업 아실 거예요. 엔지캠 생명과학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이슈가 보도가 됐었고, 근데 이때 이제 롯데 주주는 검토 중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 부인하지는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바이오 사업 진출 의지를 공식화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 부분인데 최근 공시 나온 거예요. 이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아시죠? 네. 예, 인수 참여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유진자산운용이 중고나라 지분 93.9%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인수 거래 대금이 1,000억 원에서 1,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롯데쇼핑 투자 금액이 대략 200억에서 300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네. 자, 롯데에서는 사람들이 몰리는 플랫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사업 경쟁력을 이끌 겠다라는 거고 중고 시장이 어느새 우리 주류 소비 문화로 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가치 재평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롯데는 중고 거래에서 유통과 물류의 영향력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부분으로 또 시장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다음 달 이제 중순쯤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배달 앱 요기요 네. 여기 이제 매각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좀 신사업을 강화하려는 의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초석을 다지고 있으니까 지켜보셔야 되겠죠. 네. 네. 자, 롯데가 뭐 유통이나 케미칼 쪽에 좀 부진하다라는 거좀 알고 있었는데, 또 실적도 보면 2017년부터 좀 부진해 오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게 배경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타 사업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롯데에서는 실적이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어요. 그리고 현재 또 이커머스 업계가 그 쿠팡발 지각 변동으로 다 흔들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자극제가 됐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업계의 판도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 롯데의 전략에도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생긴 건데 롯데로서는 사실 경쟁 업체 대비해서 부진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뭐냐면 1월에 신동빈 회장이 사장단 회의를 좀 주재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업계에서도 우리가 맨 처음에 이커머스 시대를 맨 처음에 도전하고 열었는데 왜 우리가 1등이었는데 뒤쳐져야 됐냐 이렇게 쓴소리를 한마디 하셨나 봐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자극제가 돼서 공격적으로 선회를 하게 됐다. 이 정책에. 왜냐하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사실상 롯데는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공격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바뀐 데에는 그러한 영향도 있었다라는 판단이고 또 이제 느긋하게 앉아서 뭐 내부 역량을 강화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롯데가 또 신사업으로 바이오 분야 이런 부분을 좀 건드리려고 하는 네. 그걸 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대표적으로 삼성,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SK, 우리가 이제 최근 알고 있는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팜, 이 경쟁 업체들이 또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일련의 흐름으로 좀 자극을 받지 않겠느냐, 않았느냐 이런 또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시간 애청하시는 분 중에 리 리얼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이분께서 롯데 이거 돈 되는 거 다 하는 건가? 라는 물음표 땅땅 찍으셨는데 네. 이런 신회장의 저는 고강도 쇄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걸 보니까요. 뭐 각각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이제 대체적인 시각 같은 경우에는요. 롯데그룹이 바이오 사업을 건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유통과 화학산업이 이미지로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 해온 그룹인데 현재 뭐 화학 분야에서 쌓아놓은 제조 노하우를 바이오 사업에 적용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사업과 바이오 사업의 연관성은 사실상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지켜볼 부분이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바이오 사업 SK가 같은 경우에는 또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투자 비용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를 내는데 바이오 산업 같은 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당분간 롯데그룹 중에서 비용
고용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를 했어요.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의 가치가 쿠팡 상장 이후 더욱더 높게 받는 상황이고 이베이 인수 시에 자사의 유통 채널이 시너지가 또 폭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인수 금액 부담감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또 관건이긴 합니다. 뭐 단숨에 이커머스 2위로 올라서지만 이 몸값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5조 원에 달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문제인데 근데 사실상 이런 시나리오가 잘 뭐 현실화된다면 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의 대체적인 중론이었습니다. 네.